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인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북구 이승노 구청장님을 모시고 또한 애지람 엄장 엄상영 원장님을 모시고 현대문학사조협회 양상고 발행인님, 사단법인 한국학여문인협회 김정순 회장님, 신명구 고문님, 심재영 수사님, 그리고 각 단체장님을 모시고 제74주년 광복절 행사를 하게 되어 특별히 부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 구청에 올 때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가족들과 야외에 나가기 바쁘죠.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선열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께 참다운 문인으로서 광복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 소중함을 알며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 평화를 연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전 세계가 하나 되도록 평화의 시심으로 대학로 민족시 낭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시 낭송대회를 프로가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대학로 민족시 낭송회나 또 모든 단체에서 민족시 낭송으로 열심히 봉사해오신 그런 낭송가분들만 제가 추천해서 오늘 무대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낭송가분들께 제가 우수상은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대상 한 분, 금상 두 분, 또 협력단체장상, 나머지 우수상을 다 드리게 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만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시를 또 역사를 알리는 그런 낭송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